고양국제꽃박람회가 2019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축제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,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은 지역경제 및 축제콘텐츠 발전에 기여한 축제를 경제와 예술 전통, 콘텐츠, 관광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. 지난 1997년 시작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찾아 1,5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올해 꽃박람회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산 호수공원과 원당 화훼단지에서 열립니다.